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도 일본에서 조작을 해서 도와서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. 이번에도 또 총선에 이기지 않으면 윤 정권이 계속 못갈 거니까 이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마리 새어 나왔다며. 그러면 일본이 뭔가 조건을 거는 것이 그게 이제 오염수 방류에 관한 것이고, 요번에 미국 가가지고 한미일 만난다 그러는데, 이제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어. 일본이 기시다가 하도 그 지지율도 떨어지고 오염수 갖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, 일본 내에서 윤 정권이 얼마 갈지 모르는데, 쫓겨나기 전에 오염수 방류 이 일을 달락짓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안올 것이다. 오염수 방류는 물 건너 갈 것이다. 지금 윤석열이 있는 동안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. 이런 기류가 있고, 거기에 윤석열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딜을 해서 이번 총선에 이기게 도와라. 이렇게 서로서로 이제 그렇게 오고 가는 게 들킨 거겠지. 국힘이 이기지 않으면 윤 정권은 금방 폭삭 무너지니까. 그래서 그 총선 전에 오염수를 방류를 하느냐, 아니면 총선을 성공시킨 다음에 그걸 허락하느냐, 자기네들끼리 또 고안에서도 밀고 당기기가 있겠지. 그래서 윤석열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이 위험하다,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일본 도움이 없이는 큰일 난다를 자꾸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고, 일본도 또 그걸 이용해서 내가 니네들 북한하고 전쟁 나면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니네 나라에 상륙하는 거를 허락해라. 이러면서 이제 자꾸 진행이 되는 거야. 한 단계, 한 단계. 기분이 나쁜 거는 바이든이 그거를 동조하고 있거나 방조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작하고 있는 것, 그걸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게 기분 나쁜 거지. 그래서 동해를 일본 해라고 쓰고 일본 해 안에 있는 독도가 그러면 일본 땅인 것으로 그냥 쓱 넘어가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 한마디도 안 하고 경축사에다가 요상 한 말이나 하고 오히려 국민 대다수가 다 공산당이야, 공산당. 전체주의 국가의 당원들이야, 이제 우리는. 그러면은 제일 좋아할 사람 누구야? 김정은이지. 야, 우리 아군이 저기 저렇게 많네. 그러는 거잖아. 그래서 윤석열이 일본이 심어놓은 간자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이 계획을 한 진짜 오래된 계획이었다고. 그래서 윤석열 할아버지한테 일본 여자 첩을 줘가지고 일본 여자 첩으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윤석열 아버지고, 일본이 좋지, 일본 정부가. 그 일제시대 때니까.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나온 자식은 일본한테 바쳐라. 그래서 일본 가서 공부하고, 일본이 돈 대줘서 다 공부한 그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잖아. 최초 일본은 유학생, 처음으로 이제 일본이 징검다리를 놓았는데 성공을 했잖아. 그래 놓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다며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 종무수를 때려가면서 일본의 관자로 잘 키워낸 거지. 그래서 그 사상을 아버지를 그대로 아버지한테 복종하는 그런 자식으로 이제 커준 것. 그것이 고맙다라고 그러고 가신 거잖아. 그렇게 가고 났으니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. 그 아버지가 싫었으면, 맞고 자란 게 억울해서 싫었으면 아버지한테 반기 드는 행동을 할 것이고, 아니면 여기까지 너무 깊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. 그러고서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미국, 일본 만나러 또 간다는 거잖아. 그러니까 상중인데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뿌리 깊게 일본이 이 나라에 많은 일본인들을 소리 소문 없이 다 박아놓고 여기저기에 그러고 다시 한번 일본 제국주의의 그 꿈을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한국을 먹겠다 이런 야욕을 지금 아주 드러내는 거잖아. 만천하에 이제 옛날에는 무력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. 대통령 하나 딱 자기네 관자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렇게 쉽게 되는 거잖아. 아주 3.1운동 때부터 해가지고 기절초풍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뭐 대놓고 하잖아.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지? 처음에는 이상했잖아. 근데 다
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지고 있지. 일본인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.